안녕하세요. 환희사랑입니다. 아직 목소리는 돌아오진 않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한강에 나와서 좋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안양천하고 한강물이 맞닿는 그런 다리인데요. 다리를 건너니 이렇게 메밀꽃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이 이렇게 반겨주고 있네요. 메밀꽃은 이제 강원도 봉평에 유명하죠. 거기를 제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보고 여기서 이렇게 메밀꽃을 바라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제 여러분들께 또 소개도 할 겸 해서 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답니다. 가까운 한강에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이런 걸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도심지에서 이렇게 메밀꽃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힐링이에요. 소설 속에서 이제 소금을 뿌린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소금 뿌려놓은 것 같이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넓은 모습은 아니어서 그런 비유에 맞지 않을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예쁩니다. 제 눈에는. 한켠엔 또 국화꽃을 많이 심어서 아주 샛노란 게 너무 눈에 띄면서 너무 아름다워요. 또 거기에 억새풀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 풍경입니다. 국화꽃이 아직 만개는 안 돼 있죠? 다음 주에 만개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나와서 또 얘네들하고 눈을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어요. 정말 추억의 연이죠.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한강에 나와서 연을 많이 날렸거든요.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이 들걸요? 물소리가 너무 시원하게 들려서 영상에 또 담아봤습니다. 바닷가는 아니지만 파도 치는 것처럼 소리가 참 청량감 있게 들려서 마음이 참 트이는데요. 한강에 나오면 장미꽃도 봄부터 계속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죠? 이제 저는 여기서 또 마무리 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